안녕하십니까. 엑소옥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 치지마의 지진이 매우 심각해 보여 다시 추가적인 영상 하나 더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5.5, 지금 미국 USGS에서는 5.3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6월 28일 먼저 대만에서 쳤어요. 6월 8, 6시 8분에 4.5 파렌시엔. 그 다음에 6시 12분에 오가사와라. 그리고 나서 지금 8시, 여기는 괌입니다. 괌에 8시 1분에 괌. 그래서 삼각형, 제가 항상 멕시코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 대지진이 항상 발생 전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쿄 쪽에서 후지산이라든지 사가미만, 그 다음에 도쿄에서도 지진하죠. 어저께 도쿄만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본 당시를 보시면 지금 2010년 11월 30일 본인 역시 오늘 났던 본인에서 6.8이죠. 강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에서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본인 보시면은 7점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본인의 지금 7.4, 12월 22일 동지입니다. 7.4. 그래서 6.8과 7.4를 쳤죠. 지금 본인 아일랜드에서 치고 있습니다. 6.8에 11월 30일, 12월 22일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치시마 쪽에서 쳤습니다. 근데 나서 오후나토를 두번 칩니다. 오후나토 여기 이와떼현입니다. 이와떼현에서 7.3, 3월 9일, 3월 10일 6.5, 그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겁니다. 9.1,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24초 진원의 깊이는 29km였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그레이트 도호쿠 어스퀘이크 재팬 이게 난 건데요. 결국에는 이 전에 오가사와라, 오늘 지진한 오가사와라에 강진한 다음에 6.8, 7.4, 그 다음에 이와떼현에 두번 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와떼현에 오후나토에서 두번 나고, 그러고 나서 재팬을 거기 하루 뒤에 바로 도호쿠 대지진이 여지죠?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발생한 이 5, 그 5.5의 이그 본인이 아일랜드 오가사와라의 지진은 우리가 가볍게 볼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와떼현이죠. 이와떼현의 오후나도 여기 똑같습니다. 동일본 대진 당시하고 4.6 강진이죠. 따라서 지금 대지진의 냄새가 굉장히 크게 난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제가 최근에 방송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바누아투로 보이는데요. 뉴 칼레도니아 6월 27일 여기도 계속 남태평양 로얄티 5.7 계속 강진 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4.8, 어제 바누아투죠. 계속 지금 강진들이 나고요. 바누아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바누아투 4.8, 뉴칼레도니아 4.7 어제, 그 다음에 여기는 23일 날, 6월 23일 날 로열티 아일랜드 여기 7점대 강진이 났던 거기죠.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25일 날 5.3, 25일 5.3, 그 다음에 잠시만요. 25일 5.3, 그 다음에 26일 5.0. 그다음에 27일 5.0 계속해서 치고 여기는 뭐 피지하고 통가 이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파피언 유기니라든지 뭐다 이런 Y자국 선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라든지 과거의 구마모토라든지 오사카 대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걸 만들고 특히나 오늘 이 삼각형 모양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삼각형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보시면은 대만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6시, 저녁 6시 이 정도 좀 넘어서 대만에서 났죠.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를 쳤습니다. 여기죠. 5.5. 그 다음에 괌을 쳤어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8시 몇 분에 괌을 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삼각형 라인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